기쁩니다. 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단지 동맹을 한 11분의 그 행적을 계속 저희 기념관에서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 11분들이 애석하게도 전부의 신상이 밝혀진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조흥주 선생의 행적을 알게 되어서 저희가 오늘 행사에 이제 초청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행사 때마다 꾸준히 초청을 해서 함께 교류를 하고 알지 못했던 역사를 마저 내어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Thank you.